제가 이렇게 추운 날 집회를 할 때는 제가 가끔 이런 제목을 붙이죠. 눈보라를 뚫고 오는 영웅들을 위한 세미나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제목을 붙여보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눈보라는 아니죠. 그렇죠. 눈보라는 아니고 그러나 꽤 추운 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따뜻한 곳에 살기 때문에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좀 존경심이 갑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는 인침받는 그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인침받는 자들.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다가옵니다. 근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저 보통 어려움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아마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뭐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새해입니다. 이제 새해는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참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옷깃을 좀 여미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참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세상은 경제적인 노예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질 못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살다가 가만히 이민 생활하다가 한참 살다가 갑자기 좀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노예들입니다. 내가 노예구나. 내가 아침에 좀 늦잠 자고 싶어도 늦잠 잘 수가 없고, 좀 일찍 좀 들어오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아이들과 좀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도 그렇게 할수 없는 내가 노예구나.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노예구나. 여러분, 이 은행 제도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크레딧 카드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은행 어카운트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제도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공납금, 투이션, 학비를 내는 것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동차를 사고 또 차를 사고 할때 론을 하고 페이먼트를 하고 이런 모든 제도가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그 생활에 익숙하게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노예인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노예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에 환란이 올때 사고 팔고 못해. 그러면 이런 제도에 익숙해 있는 그리스도인이 성경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계명에 맞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과 맞지 않는 길로 가도록 압력을 가할 때너 이대로 안 해? 안 해? 사고 팔고 못해? 이렇게 하면 아마 제가 볼때 현재 믿는 자들 가운데서 거의 다가 신앙 다 팔아먹을 것입니다. 옛날에 말이죠. 그저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형벌을 하고 불에 태우고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정말 믿는 자들은 정말 자기 기계를 지키고 정말 주 앞에 목숨을 바치면서 믿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환난 때에 그 구원 얻기가 더 쉬운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 있는 우리 직원을 만날 때마다 제가 말합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저희의 책들과 저희 있는 작품들을 가지고 거리에서 아니면 방문하면서 아니면 가정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걸 뿌리는 사람들이 수백 명입니다. 지금도. 지금 우리 직원들과 이런 문서 전도하는 분들 제가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들이 처한 형편이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보다 구원받기에 훨씬 더 좋은 상태에 있는 것을 기억해라. 힘들지만은 핍박받고 지금 최근에 저희 중국에 있는 직원들 가운데서 한 15명 정도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불법적인 책자를 만들어서 막 뿌린다고. 뭐 책자를 만드는데 보통 많이 뿌려야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그저 플라스틱 그
비닐 종이 같은 거, 우리 탁자보 같은 거 말이죠. 그런 거 갖다가 스트릿 코너 이렇게 피고 거기에 한 철 한 2, 30호 쭉 깔아서 기다리다가, 왜냐면 뭐 가상에서 그런 거 파는 건 불법이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중국은.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고서 관심 있는 사람 가까이 와서 물어보면 설명해주고 전해주고,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돈 받고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주고, 그 스팟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다가 저기 이제 공안대가 오면은 그날 이렇게 둘러매고 어깨 메고 도망가고, 또 잡히면 감옥에 한 며칠 들어갔다 나와서 또 하고. 차라리 그것이, 예? 조금 더 나은 집을 가지고 조금 더 나은 차를 가지고 아이들 조금 더 좋은 아이비리그를 보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구원 얻기에 훨씬 낫다. 여러분은 기분이 좀 나쁘시죠? 그건 사실이죠. 제가 그런 얘기 해줍니다. 훨씬 구원 얻기에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산다.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렵지만은 용기 가지자.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절실해요. 얼마나 절실한지 몰라요. 여러분 감옥에 한 번 한두 번 말씀 때문에 한 번 한두 번 왔다 갔다 해보세요. 얼마나 절실한지. 저도 중국에서 저 두 번 잡혀가잖아요. 두 번 잡혀가서 한 번은 7시간 반 동안 제가 취조 신문 당했습니다. 7시간 반 동안. 한 번은 제가 딱 보니까 그 모습이 영화에 딱 갖다 올려놓으면 이건 형사예요. 어떻게 어떤 사람은 형사처럼 타고나면서부터 성자처럼 생겼어요. 이 생긴 모습이.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 머리도 짧게 깎고 보니 딱딱한 분이 말이죠. 근데 그 질문하는 것도 또박또박 질문하는 것도 이건 뭐 영랑 없이 태어난 타고난 형사 같더라고요. 근데 다른 질문 하는데 똑같은 질문을 이리 돌려서 또 하고 또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야 정말 제일 어려운 게 이겁니다. 당신 이 중국에 조직이 있지?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답합니까? 예. 조직이 우리 미니스트리에 조직이 있다 그러면 다 잡혀 들어갈 거고, 없다 그러면 거짓 증거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있으면서 오리발령을 했죠. 제가 여기 온 것은 당신네 나라 사람들을 더 좋은 시민 만들고 또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 만들기 위해서 온 사람이요. 나한테 감사해지기 무슨 짓이요? 그러니까 아, 내 질문은 그거 아니고 당신 분명히 여기에 조직이 있지? 그래서 아,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왜 자꾸 똑같은 질문을 하시오? 나는 당신 나라 백성들을 더 좋은 사람 만들고 또 신앙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향상시켜서 온 사람이요. 나한테 감사해 되지 않소? 그랬더니 내가 다시 질문하면서 내 그 질문이 아니요. 계속 이게 오리발레문이니까 나중에 포기하더라고요. 제가 한 이제 경찰들과 씨름을 하다가 나중에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전 미국 시민이고 미국 시민을 뭐 감옥에 뭐 넣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참 그래도 할 수 없으니까. 물론 저에 대한 정보를 다 알죠. 그러면 이제 가라고 여권을 뺏고서 이제 다음날 와서 가져가라고 이제 거기서 이제 축출하는 그런 다시서 며칠 안에 나가시오 하는 도장을 찍어주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권을 이제 거의 뺏고 이제 가라고 해서 나오니까 뭐 제가 이제 잡히니까 제가 눈치를 하니까 같이 있던 뭐 직원들은 다 그냥 뿔뿔이 흩어졌죠. 그런데 뭐 어디 갈지도 모르고 밖에 나와서 이제 조금 이제 걷다가 보니까 어느 상점이 있어요. 상점 들어가서 이제 뭐 조금 그저 중국말 몇 마디로 내가 전화 좀 쓰자.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제가 통역자에 제가 이 휴대폰 넘버를 좀 알고 있으니까 이 전화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지금 어디십니까? 아니 감옥에서 전화하시는 겁니까? 내가 감옥에서 어떻게 전화를 하니? 그래서 지금 너희들 있는 지금 장소 어딘가 주소를 좀 받아 적자. 그래서 상점 주인한테 주소를 좀 받으라. 그래서 받아줘서 좀 고맙다. 그리고 이제 택시를 불러 타고서 여기 좀 갑시다. 그래서 가니까 여러분 그 이 사도행전의 그런 그 기록이 있죠. 이제 사도 베드로가 천사의 능력을 통해서 감옥에서 나와서 그가 이제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조그만 계집아이가 나왔다가 보고 어떻게 감옥에 간 페드로가 왔다. 뛰어들어가면서 페드로 사도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너 꿈을 꾸느냐 아니면 거짓 증거하느냐. 아닙니다. 진짜 밖에 있습니다. 나가보니까 정말 베드로가 서 있어요. 그들이 깜짝 놀라서 그를 끌어안고 들어와서 얼마나 참 감동 깊은 그런 집회랍니까. 제가 그런 비슷한 걸 느꼈어요. 우리 직원들이 와서 끌어안으면서 얼마나 우는지. 목사님, 우린 목사님이 참 여기 중국에 오셨다가 감옥에 들어와서 큰 해를 당한 줄 알았습니다. 아니지. 여기서 외교적으로 이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은 안 건드린다. 그런 문제는 내가 이제 자유스럽게 중국에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게 문제다. 제가 그들과 만나면서 제가 이 집회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영생을 얻기에 성령을 받기에 주님의 지도를 받기에 훨씬 더 좋은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서부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 형편들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옛날엔 말이죠.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거기에 두셔서 밭을 갈고 농사를 짓고 그렇죠? 정원을 가꾸고 과일나무를 가꾸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도시 생활이나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이런 경제 체제 이런 걸 만들어서 거기서 묶여서 살도록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는 엄마가 그 아이를 타가서에 놔두고 아니면 국민학교 갔다 와서는 말이죠. 친구 집에 와서 막 놀게 만들고서 직장 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엔 이상한 경제체제, 세상의 경제체제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이 시스템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노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다 아이들 교육시키고 자라고 나니까 아빠,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지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지.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제일 가까운 베스트 프렌드이죠. 근데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경제 노예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집, 여러분 집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집이라면 여러분 소유세, 택스를 왜 내십니까? 여러분 집인데 왜 쓰는 데 대한 택스를 내십니까? 여러분 자동차 왜 세를 내며 도로세를 왜 내고 톨비를 왜 내고 여러분 왜 폐문을 내십니까? 여러분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합니다. 이 경제 체제는 이 세상에는 모든 개인들을 노예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돈을 만들고 은행을 만들고 사람들을 구속해서 빚지게 만들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정책이 뭡니까? 빚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도적입니다. 어느 나라가 보십시오. 빚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빚을 주고 삽니다. 여러분 이 나라들 가운데서 세 가지 종나라가 있습니다. 개발된 국가가 있고 중도 개발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미개발 국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개발 국가가 있고 중도 개발, 미개발 국가 이 세 가지 종류 국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개발 국가에 있는 선진국들은 어떻게 해요? 경제 파탄을 시켜서 노예를 만들고 중도 개발 국가와 미개발 국가는 자꾸 세계은행에서 돈을 줘서 가만히 보니까 저 나라가 잘 살거든. 도시계획이 더 잘 돼 있거든요. 후생제도도 좋고 건물들도 좋고 차도 더 좋고 그러니까 어떻게 개인들이요. 그러니까 옆집 집이 더 좋거든. 옆집에 차가 더 좋고 옆집 아이가 더 좋은 학교를 다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돈을 빌려가서라도 하죠. 꼬서라도. 그래서 그런 이 탐심을 부추겨서 하는 것처럼 국가들도 꼭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부추겨서 어떻게 해요. 빚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빚을 지면 노예입니다.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노예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국가들도 노예로 만들어 놓고 개인들도 노예로 만들어 놓는 것이 이 세상의 경제 정책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린 전부 다 잡혀서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제 어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헤어나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으로 그 사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어떤 생활을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 위기와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거기에선 전혀 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거룩한 아니 그 저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빨리 도망하라. 지붕에 있을 때 이 집에 들어가서 겉옷을 가지도 말고 빨리 도망하라. 밭에 있을 때 빨리 도망하라. 그렇게 급하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제일 처음에 베스파시오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어떻게 아무 이런 이유도 없이 퇴각을 했어요. 그러면 3년 반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타이터스 장군이 두 번째 돌아왔을 때 사정없이 죽였어요. 얼마나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안에서 이 조세푸스의 역사에 의하면 그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보다 그 안에 있는 조폭들, 깡패들한테 뺏기고 정말 맞아 죽은 사람 숫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 이해하신 것처럼 이제 너희가 돌 위에 돌 하나 첨 놓이지 않고 다 멸망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멸망은요, 이 지구상의 마지막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로컬이죠. 이제 그게 세계적입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에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주님이시여, 예루살렘 이 나라에 멸망할 때와 이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멸망은 세상 멸망의 상징입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빚이 없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도 버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환난이 오기 전에 할 수만 있는 대로 빚을 없애야 합니다. 빚을 청산하는데 그 빚을 청산한다는 그 말은 어떤 때는 이거는 내가 놓고 내가 가더라도 이것이 나를 발목 잡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정 이 무슨 뭐 융자했거나 아니면 뭐 폐임을 하거나 어떤 그 여러분들 그 형편 가운데서 그런 것은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빚을 지지 마십시오. 이런 상관도 빚이 없어요. 두 번째, 아무리 비진리대로 살도록 여러분을 압박할지라도 핍박할지라도 그러나 뭐 사골 팔고 못해? 어 그래요? 뭐 우리 집 앞에 고구마 있고 옥수수 있고 응? 거기에 채소 있고 시금치 있고 감자 있고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난 뭐 죽진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자급자족이라고 그러죠. 내가 적어도 나와 내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여러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는 아이고 저거 지금 저 무슨 얘기를 도대체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시죠. 이제 조금만 있으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마귀는 이 마지막에 지금 마귀는 말이죠. 사람들 이제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진리를 팔아먹고 말이죠. 타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의롭게 살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오다가 그가 한번 해보니까 가장 쉽게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경제적인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위기와 환난으로 우리를 이 개국 이를 없던 환란으로 사람들을 다 몰아넣어가지고 대부분을 자기 부하로 만들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작전을 세웠는데 이 세상에 경제적으로 한 가지 체계를 묶어서 종교도 하나 국가들도 연합 경제도 하나 이렇게 해서 함정을 딱 파서 사람들이 꼼짝달싹 못하게 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마지막 작전입니다. 이럴 때 보십시오. 우리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셉 시대에 이 전 세계 그 당시 온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도 참 이상하게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기근이 왔습니다.
그렇죠? 이 나라에 어려움이 있고 또 저 나라에 아프리카에 유럽에 남미에 이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기운이 왔습니다. 이럴 때 그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가서 돈은 금, 은을 주고 양식을 사 먹었습니다. 그게 다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집, 전토, 땅을 맡기고 양식을 샀습니다.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먹고 살지 못하고 죽게 됐으니까 우리와 내 자식들과 내 아내들을 전부 다 당신한테 주어서 종이 되겠으니 우리가 종이 되고 노예가 되겠으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오 그랬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을 떠서 한번 세상 양편을 보십시오. 그 당시와 똑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9.11 사태가 났던 2001년도부터 미국은 경제적인 붐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동안? 7년 동안. 참 재밌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로의 꿈에 보면 7년 풍년, 7년 흉년. 그래서 이 7년 7년의 그 당시의 그 사건과 요즘과 굉장히 흡사한 것들이 있어요. 참 흥미있는 것은 2001년도 9.11 사태란 다음부터 오히려 미국은 굉장한 경제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예? 풍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넘쳐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세요? 집을 갖다가 한 채, 두 채, 세 채 막 사고 투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그 다음부터 딱 7년이 딱 되니까 2008년 9월 달이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습니다. Subprime mortgage problem. 그러니 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신문에 보면서 제가 놀란 것은 이 경제적인 타격과 이 경제적인 흉년이 앞으로 한 7년 갈 것입니다. 제가 마음 가운데 이게 무슨 얘기야? 왜 또 7년 7년이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시여 이제 이 경제적인 문제가 앞으로 많은 믿는 자들의 발목을 잡겠구나.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출세, 내 아이들의 성공, 예? 좀 나은 생활, 주께주시는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 이것을 추구하다가 전부 걸리겠구나. 그냥 신앙이 있어도 마지막 환란을 극복할 정도까지의 신앙은 없는데 너 사고 팔고 못해 이렇게 오면 다 쓰러져 버릴 지경에 이르게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된 것입니다. 깨어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대에 정말 인침받을 자리는 누구냐, 누가 인침을 받을 것이냐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호하십니까? 보호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환난이 지날 때 여러분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트벨트 매시고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할 때 항상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더 타락하고 또 폭동이 생길 때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그리스의 폭동 보셨죠? 포르투갈, 스페인 보셨죠? 불란서 폭동 보셨죠? 런던 폭동 보셨죠? 최근의 일들입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한 달, 두 달 전에 일들 다 말씀드린 겁니다. 보시죠. 최근에 이런 일이 미국에 옵니다. 참 어려운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께서 그저 뭐 또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좋은 겨울날 또 막 이렇게 막 옷을 껴입고 이렇게 운전하고 오셨으니까 지금 정신이 좀 없으시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멍해서 이게 좀 무슨 말인가 하시겠지만 잘 기억해 두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자, 그럴 때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실 것입니까? 보호하십니다. 당신의 전능하신 날개로 보호하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보장하시고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의 백성은 이럴 때 높은 반석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고 그들이 높은 곳에 다닐 것이라. 그런 약속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에 대한 보호의 그런 천사들의 보호의 약속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인침받은 자들에게. 인침받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내 백성의 내 소유야 라고 인정하시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마에 인침받은 자들에게 제가 그 말씀을 좀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인침받는 것인가? 에스겔 9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말씀하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여긴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나가서 성중에 있는 다시 말해서 내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누가 정말 내 백성들인지 가서 이마에 이를 치고 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뭘 가지고 나갑니까? 죽이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가요. 인침 받지 못한 자들은 죽이고 인침 받을 자들에게는 이마에 표하고 그런 말이에요. 좀 아주 두려운 그런 표현들입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9장에 있는 말씀은 2절 내가 본 즉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이건 천사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는 노제단 곁에 서더라. 아, 자 보십시오. 여기에 여섯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치는 칼을 갖고 그 중에 한 명은 표하고 인치는 붓을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몇 대 1입니까 지금? 6대 1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아서 죽는 멸망당하는 숫자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숫자를 이렇게 표현하셨죠. 자,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은 이 시대 마지막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약 시대는 구약 시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옛날의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과 미래 하나님이 같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시대에 말씀하신 것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다 적용됩니다.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이 천사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믿는 자들,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예수를 안다는 사람들 말이죠.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인침받을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가증한 일들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네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은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타락과 타협에 포함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걸 슬퍼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조는 자들, 죽은 자들, 우상과 합한 자들, 세속과 합한 자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입니다. 중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이마에 표하라. 그러니까 인침받는 경험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가 이 성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 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며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시작하라 말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어디에서?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재밌어요. 교회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제가 이걸 얘기하니까 어떤 할머님이 아유 목사님 늙은 것도 서러운데 어떻게 심판이 또 우리부터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래서 할머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늙은 자는 누구요? 제사장 쉽게 말하면 누구? 목사들 저 같은 사람부터 저처럼 목사 같은 사람부터 시작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교회 지도자부터 시작하라. 왜? 가르치는 자가 준비 안 됐으니 먼저 치라.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집사, 그 다음에 평신도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이 얘기가 구약 성경에 있는 얘기 같죠? 똑같은 얘기가 요한계시록 7장에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적용되는 예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 후에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기 보세요. 땅, 바다,
나무에서 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먹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이 세 군데 사방에 바람이 부니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내 바람을 무엇이라고 자주 상징합니까? 예? 전쟁을 상징합니다. 폐허를 상징합니다. 재난을 상징합니다. 기근을 상징합니다. 이런 것들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세 군데 재앙이 떨어집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라. 돼. 여러분 에스겔서 9장에서 말이죠. 이 칼로 치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요? 재난으로 황폐케 하라 말입니다. 사방 바람이 불기 전에 붙잡아라 아직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때는 인침이 오는 시대인데 인침이 올 때는 뭐가 있다? 먹고 사는 일이 심각해지고 세상에 재앙들이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침의 사건과 이 세상이 황폐해지고 살기 어려운 지경이 되는 것은 꼭 같이 가는 것이에요.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러분 이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 가지고 참 많은 그런 사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 와야 14만 4천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런 사람이 14만 4천이다. 예, 그런 사교들이 많이 생겼죠. 여기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마에 인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4절 보십시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어디에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참 재밌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마에 표해요. 인침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거기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얘기할 때 이름은 성품을 말합니다. 이름은 또 영광이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과 34장 보시면 거기 설명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목이 곱고 완악하니까 내가 이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너 데리고 가라. 나 보기도 싫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때는 언제고 여기서 죽게 하시면 하나님 욕먹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의 마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죠. 그때 모세가 중보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고 해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떻게 충보하는 차라리 주님이시여 그렇게 안 하시면 내 이름을 하늘의 기념책에서 하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내가 차라리 죽어서 멸망당하는 것이 낫지 주님 내 백성을 버리는 거 내가 못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중보할 때 주님께서 그래 알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마. 그러면 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이시여 정말 그렇게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가실지를 알기 위해서 내게 증거를 주십시오. 그럼 무슨 증거를 줄까? 하나님이시여 내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Show me thy glory.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내 영광을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지나가시면서 뭐라 어떻게 했어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름을 선포하세요. 그렇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으로다 성품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영광을 보여주세요 했는데 이름을 선포하시고 또 무엇을요? 성품을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당신의 영광을 상징하고 당신의 영광 이름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다는 것을 말하는 대표적인 명사란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바위 틈 속에 갔다 넣고 손을 가리워서 그 앞을 지나가시다가 살짝 뛰어서 그 등을 조금 보게 하십니다. 영광을.
그렇죠? 그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이름과 성품, 하나님의 품성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들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누구들?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 네임리? 즉 누구요? 14만 4천을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가지고 사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대개 사람들은 예수께서 기적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고. 여러분 그것은 한쪽 모습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자요. 또 주께서 말씀하신 말을 사람들이 듣고 믿고 순종하라는 그 권위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기적을 향하는 그런 능력을 베푸신 것이죠. 기적을 위해서 기적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이 땅에서 사실 때 기적을 많이 행하신 것 사실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성육신 하신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이런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죄를 짓고 살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예수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고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같은 형편 가운데 히브리 사장이 말씀하기를 그는 한결같이 우리와 꼭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죄가 없으시니라. 죄를 짓지 않았어요. Without sinning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어린 양으로 사신 그 품성, 내 속에 있는 타고난 이 죄의 본성, 속성, 죄로 악으로 기울어진 그 속성, 과 겉에서 또한 마귀가 계속 공급하고 보내주는 유혹, 시련, 내 주의 그런 환경,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승리하는 것, 그것이 어린 양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경험이 이해되지 못하면 인침이 무엇인지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가르침이 너무나 생소하니까 오늘날 믿는 자들은 그런 얘기할 때 저거 완전주의 아니야? 아니 강 목사가 뭐 자기는 죄 짓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이렇게 단단한 음식을 먹은 적 없으니까 맨날 어린아이가 되어서 기초적인 것만 계속 얘기하고 예수 믿으시오 복 받습니다. 주님 믿으면 아이들 잘 됩니다. 뭐 건강합니다. 예? 뭐 사랑합시다. 연합합시다. 그렇게만 하죠.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그의 개성과 품성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품성으로 인쳐졌다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왜 노래해요? 우리가 기쁠 때 노래합니다. 슬플 때 노래합니다. 낙심되었을 때 노래합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노래합니다. 노래는 우리 인간이 표현하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감정입니다. 우리의 철학입니다. 우리의 신학입니다. 그렇죠? 새 노래는 경험의 노래입니다. 왜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왜 그렇습니까? 경험의 노래니까. 경험의 노래니까. 이건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내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고 남편 때문에 아내가 구원받고 부모 때문에 자식이 구원받고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떻게 했습니까? 새 노래는 경험의 노래입니다. 무슨 노래? 예수님처럼 이 땅에 시련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유혹과 그 마귀의 공격을 당해도 승리한 경험, 그 품성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면.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경험을 하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나중에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을 영원히 우주에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러한 이 세상에서 자기의 경험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건 새 노래예요. 왜 새 노래인지 아십니까?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앞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순교자들도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환란과 핍박을 지난 사람들도 로마 시대에도 중세기에도 초대교회 핍박 때에도 어느 때에도 그런 핍박과 환란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마지막 시대에 있는 마지막 그 대환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 겪는 그들의 경험의 노래니까 새 노래예요. 어느 과거 시대 4천년 전에 3천년 전에 2천년 전에 100년 전에 살던 사람들도 이 노래를 따라 부를 수가 없어요. 왜? 특이한 상황, 마지막에 특별한 상황 가운데 통과하면서 그들이 배운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배울 수가 없어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9장 4절, 아까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구약에 있어서 에스겔 8장은 말이죠, 교회의 타락, 다시 말해서 이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도 그건 놔두고 옆에 그 벽에다가 큰 구멍을 뚫고 들락날락하고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 복음이 잘못 가르쳐 지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성전이 타락하면서 제일 먼저 가려고 해보니까 성전 앞에 무슨 우상이 있어요? 투기의 우상이 세워져서요. 교회에서 교회가 타락하는 지름길이 무엇입니까? 시기, 질투, 투기예요. 남의 임무를 탐하고 남의 명예를 탐하고 남의 인기를 탐하고 저 사람이 장로가 왜 나 나하냐? 어떤 목사들은 목사들끼리 저 목사는 왜 교회들이 1,000명인데 난 10명이야? 투기, 질투, 시기의 우상 때문에 교회가 망해요. 우리 개인 생활이 망하고 신앙이 망해요. 왜 재직교에서 그렇게 싸우고 뒤집어고 난리예요? 투기의 우상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 어떻게 그 계명의 10계명의 맨 마지막에 10계명의 무슨 말씀합니까? 마지막에. 뭘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예? 탐내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은 거듭난 마음이요. 성령이 충만한 마음이요. 참 제가 이러면 그런 마음이 들어가죠. 아유, 저 목사는 왜 다른 데서 하지? 시카고까지 멀리 비행기, 아니, 시카고까지 멀리 여행 와서 소리를 지르나? 다른 데서 소리를 지르지. 여러분 드시오. 참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 났어요. 요즘에 믿는 자들 교회들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 생기는지 소경들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다 빠져 죽지. 여러분 아세요? 지금 화면 통해서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요. 참 많아요. 제가 그분들에게도 함께 말씀하는 것이에요. 소경들이요. 눈 멀었어요. 어떤 일이 오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깜깜해. 뭐 보여야지. 제가 한 번은 말이죠. 그때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옛날 일인데 한 번은 제가 여기 시카고에 시월즈 타워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시월즈 타워는 지금 세상에서 두 번째로 높죠? 시월즈 타워가 그렇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요즘에 그 뭐 어디야 저기 뭐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뭐 쿠알라룸푸르 가면 높은 빌딩을 또 세워서니까 요새는 자꾸 경쟁을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한 번은 제가 맹인들 기독교인들 맹인들을 좀 한 그룹이 와서 제가 데리고서 시월 타워 한번 올라간 적이 있어요. 올라가는데 자꾸 한번 가서 구경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안 가운데 어디서 맹인들이 시카고에 와가지고 시월즈 타워를 올라가서 구경을 좀 하고 싶어 하나.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좀 불쌍한 맹인들이 원하니까 데리고서 올라가는데, 거기 빠르지 않습니까? 이거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 쫙 올라가니까, 목사님 이거 뭡니까? 엘리베이터입니다. 야, 빠릅니다.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남들보다 더 많이 구경해. 다 위에 돌면서 말이죠. 다 저한테 물으면서 여기 어딥니까? 지금 뭐가 보입니까? 한 바퀴 다 돌고서 구경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집에서 우리는 안 가겠다고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들어오면서 하는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여보시오, 우리는 기가 막힌 구경하고 왔는데 당신은 왜 집에 있었어? 그런 말을 해요. 맹인들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뭘 보고 왔다 구경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눈이 떠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자기가 눈이 안 보이는데도 그 안 보이는 자기 세상과 자기 삶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보고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오늘날 믿는 자들이 꼭 그래요. 이것이 예수 믿는 일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인침받는 길이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구원받고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들림받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다시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 세상을요. 새를 잡듯이 그물을 딱 쳐가지고 큰 달려로 다르게 아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이제요. 사골팔고 못해? 다 팔아먹어요. 신앙들 앞으로. 이제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는가? 인침의 경험을 해야 돼요. 인침을 받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어요. 인침을 받으면 눈이 떠요. 영적으로 알게 돼요. 보게 돼요. 깨닫게 돼요. 함정에 빠지잖아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에스겔 9장 4절에 말씀하기를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 얘기를 하기 전에 8절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기 전에 교회에서 어떻게 투기하는 우상 때문에 막 구멍을 뚫고 성소에 들어가서 가보니까 어떤 일을 해요. 거기에 예? 성소에 들어가니까 성소 안에 낙서를 잔뜩 해서 아주 이상한 그런 곤충들과 그런 짐승의 그림을 막 그려놨어. 이게 뭐예요? 복음이 타협돼서 엉터리 잘못된 그런 복음으로 성소 안에 낙서가 잔뜩 한 것이에요. 예?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장에 뭐가 생겨요? 심판이 와요. 그 가운데서 탄식하며 우는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 가증한 일이 벌어지고 이건 믿는 자인지 아닌지 우상 숭배자들인지 아닌지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믿는 자들 가운데 차이가 별로 없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 이마에 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이 그 시대입니다. 예수께서 예언하신 그 마지막 시대가 지금입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표하라 그랬어요. 표하라. 근데 이 표하라는 말은 중국말로나 한국말로나 영어로나 독일말로나 어느 나라 말로 그대로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번역이 안 돼요. 왜? 히브리 말씀 가운데 말씀하기를 타우자를 써라. 그렇게 타우자를 써서 이렇게 표시하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번역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표하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 말입니다. 저도 히브리 말을 제가 아주 참 많은 시간에 걸쳐서 배웠는데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헬라 말도 배우고 히브리 말도 배우고 다 했는데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보면 뭐 조금 기억이 나지만 이건 뭐 뭐하러 신학교에서 이런 걸 잔뜩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렉싱만 보면 말이죠. 이 학자들이 히브리 말, 헬라어 말 번역 다 해놓고 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정도는 말이죠.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다 만들어 놨는데 이거 배우느라고 뭐 나중에 제가 배우고 난 다음에 뭐 하나 써먹지도 못하대. 그럴 때 의외에 대해서나 가르치지. 예? 여기 보세요. 이 히브리 이제 알파벳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죠. 알렙, 베스, 기멀, 달레스, 헤, 바이, 자인, 체테 이렇게 가요. 근데 이 맨 마지막에 가서 이제 인간 여기 마지막 요 글자 타오. 요 타오가 히브리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근데 왜 타오자를 쓰라고 하셨을까? 흥미가 있어요. 타우자는 맨 마지막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아, 맨 마지막까지 남은 자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 하나 있어요. 이게 타우자입니다. 히브리에. 근데 타우자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먹을 갈아가지고 붓글씨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릎 딱 긁고 정결하게 앞에 이제 그저 문창호지 같은 거 놓고서 다 붓글씨 썼죠. 근데 그때 보면 스트로크이죠. 스트로크인데 타워자 쓸 때는 이게 1, 2, 3예요. 그래서 스트로크이 세 개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특별히 성경이나 율법책을 복사하는 일을 많이 했으니까 참 거룩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쓸 때 어떤 데는 빨리 쓰기 위해서 필개체를 만들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필개체를 만들죠. 그래서 필개체를 만드는데 어떻게 썼느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타워 갖다 하나 둘 이게 귀찮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복사를 해나가다. 그래서 이것이 타우자인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쯤 해서 그들이 필기체로 빨리빨리 쓰는 그 문체가 어떤 것이었냐.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타우였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뭐예요? X예요. 이걸 조금만 틀어보면 무슨 표시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참 흥미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면 성소에서 진설병이 있죠. 성소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말씀을 상징하기 위해서 성소 안에 진설병이 있죠. 떡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던 진설병을 구울 때 어떻게 안치라 아침에 구하라 그랬어요. 아니 안치라 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근데 진설병은 특별히 안치라 아침에 구하라 이렇게 그 구약성경에 명령했어요. 왜 그런가? 이것은 하나님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오는 프레시한 말씀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그날 구하라 생명의 떡의 말씀을 굳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아침에 구하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그때 그것을 구울 때 말이죠. 잘 구운 다음에 레위인들이 구운 다음에 이게 잘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보고서 옆에 이렇게 창처럼 생긴 그런 포크가 있어요. 그걸 옆구리를 꾹 찔러봤어요. 이게 전부 다 성소의 상징인데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죽었나 안 죽었나 알기 위해서 로마 군인이 뭐 했어요? 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익었나 안 익었나 알기 위해서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셨나 안 했나 알기 위해서 찔렀어요. 그때 물과 피가 흘렀어요. 왜 물과 피가 흘렀어요? 그것은 이 의학적인 증거요. 물과 피가 흐른 것은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된 것을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죄와 제 죄를 위해서 대신 담당하셨는데 죄를 지신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뭐야 못 자고 그 고통이 나의 죄를 위해서 당한 고통이니까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구나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통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의 무게를 지시다가 심장이 터져 돌아가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 대가를 심판받는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 상처 때문에 돌아간 것이 절대 아니고 로마 군병이 창을 찔렀을 때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이죠. 우리가 도둑질하고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죽이려고 하고 우리가 사기치고 우리가 간음하고 한 모든 죄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건 모든 죄들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그 악한 죄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일 때 마치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도둑질하고 당신 자신이 간음하고 당신 자신이 사람을 해하고 죽인 것 같은 그런 죄의 의식 우리 인간이 당해야 할 죄의 결과의 모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당신의 영혼 가운데서 당하셨잖아요. 그것이 이사야 53장 얘기 아닙니까? 예? 우리의 형벌 대신 지시고 그 우리 죄가 예수님의 심장을 찔러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죄인이 되어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하기를 죄 없는 자가 죄가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자가 되기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치시는 경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느낌을 느끼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 버림받아요? 쇼한 겁니까? 아닙니다. 진짜 버림받은 것은 여러분의 죄와 제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깨 위에 그때 놓여 있었습니다. 그게 눌러서 예수님은 감당할 수 없어 심장이 팍 터져버렸습니다. 그때 심장이 터진 그 심장에서 나온 피가 예수님의 가슴을 꽉 채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거기에서 혈청과 혈구가 갈라져 있다가 구멍이 뚫리니까 새어서 흐른 것이 물처럼 피처럼 흘렀단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가 있었죠. 멜 깁슨 유명한 배우가 만든 그 영화. 그건 완전히 가짜고 거짓말입니다. 그건 로만 캐드릭에서 가르치는 십자가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모질게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만 잔뜩 그려놨어. 그건 끔찍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걸. 그거 아니요. 그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혼이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대신 받겠다고 자원하신 것이에요. 그 죄를 예수님 대신 지신 것이에요. 우리가 지은 그 죄를 당신 자신이 실제 지어버려서 그 죄의 대가를 받으시고 형벌 받는 것처럼 영혼이 고통하신 것 때문에 그 대속의 죽음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여러분 그 멜 깁슨 그 말한 그런 인상한 영화 그렇게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그래서 그 빵을 굴 때 이렇게 찔러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빵이 다 익었다 하면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십자가 X표 십자가 표시를 하세요. 그것이 진설병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어떻게 출애굽할 때 6월 제일 첫 6월절 날 여러분 이 죄가요, 죄를 진 사람도 문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를 바르면 심판이 뛰어 넘어가. Pass over. 유월절이요. 심판이 넘어가 버려요. 왜? 내가 잘해서요? 아닙니다. 내 대신 돌아가신 유월절 거룩하신 어린 양이 내 위에 피를 흘리셨어. 그 피를 바르면 이 죄의 형벌이 심판이 지나가 버려요. 그게 유월절이요. 우리가 거듭남 경험으로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고 죄를 버리면 고백하면 주님께서 내 마음의 회개를 아시고 우리가 마음의 문에 뭘 바르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럼 심판이 지나갑니다. 그때도 어떻게 했어요? 이걸 바르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바를 때 문설주의 맨 위에 임방에 발라 이렇게 또 왼쪽에 오른쪽에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 땅에 쏟으라. 그럼 표시가 뭐예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 대한 표시 말이죠. 구약 성경에 가득해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 십자가에 표시를 하라 이런 뜻인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십자가는 그저 나 십자가 믿습니다. 아, 주여 날 불쌍히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십자가는 너무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알고 깨달으면 우리가 죄를 그냥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똑바로 이해하고 보면요. 그 악을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아, 주님이시여 나는요 우리 아버지 때부터요.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우리 어머니 신경질 부리는 아주 정말 아주 고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나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 살려주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알면 내 이 죄와 악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이해하면 난 그 악을 그냥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악한 본성이 내 조부가 어땠든지 내 조상이 어땠든지 그러한 악으로 기울어진 경향이라도 나를 범죄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니까. 그래서 십자가로 이렇게 표한도 인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나를 구속했는데 어디에서 왜 임하예요? 이마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개성이 있고 품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모든 죄에서 나의 개성에서 모든 데서 나를 구속해서 죄로부터 해방한 것이 십자가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과 파워와 복음이 나를 모든 죄와 파워에서 나를 건져냈다는 표시로 십자가를 표하는 것이에요. 어디에? 이마에. 성경님께서 설명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15절부터 19절 보세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아 구원받는 데서 진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다 멸망할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멸망할 자들이 참 많을 것이에요.
왜? 진리를 몰라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필레도가 있느니라. 그때 잘못된 오류를 가르친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어요.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보니까 어떤 교리 가운데 잘못된 오류를 가르쳐요. 그렇죠? 아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된다. 진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설명하신 말씀이 나와요. 또 가보십시다. 그러나 19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무슨 터? 진리의 터. 여러분 디모데 후서 말씀하기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견고한 터가 섰어요. 어디에? 진리. 여러분 성경의 교리를 똑바로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왜요? 진리를 똑바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똑바로 이해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구원해 내시는 방법을 똑바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환란 오기 전에 7년 환란 오기 전에 여러분 성경에 7년 환란 얘기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보세요.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놓고 잘못 오해한 것이에요. 7년 환란 오기 전에 믿는 자들은 그 영혼이 다 싹싹싹싹 비밀리에 들려 올라간다? 그런 말씀이 가르침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고. 왜 그런 가르침이 이렇게 교회 많이 퍼져 있고 사람들이 그걸 믿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환란 아예 준비할 필요 없어. 우리 나 비밀리에 몰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 데리고 미리 올라가실 거니까 들림 받을 것이야 걱정하지 마. 제가 얼마 전에 말이죠. 캘리포니아에서 집회를 하다가 제가 호텔 방에서 한번 이제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제가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았어요. 한 목사님이 나와서 머리가 저처럼 허연 목사님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얘기를 갖다 설교하는데 이렇게 해요. 그분은 여러분이시여 곧 이제 휴거가 옵니다. 우리 비밀리에 secretly raptured 들려 올라갑니다. 이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만 있으면 은혜에 와서 많이 융자하세요. Loan the money. 그래. 이야 나 그거 저 사람 정신 나갔네. 저 사람 목사 맞아? 많이 논하래. 왜? 안 갚아도 됩니다. You don't have to pay. We'll go home. 그래. 야, 참 정신 나갔다. 그건 완전히 사기꾼이지. 잔뜩 논해가지고요. 이제 하늘 들려가니까 잔뜩 쓰고 난 다음에 그냥 올라가지. 안 갚아도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그런 가르침 할 수 있어요? 물론 비밀 쉬고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그게 아니요. 성경은 우리가 다 환난 통과한다고 되어 있어요. 인침 받은 자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안 받은 자는 첫 죽임을 당하고 아이 첫 죽임 당한다 좀 심한 얘기지만 성경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해요? 칼을 받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딱 그렇게 우리 분리되어 있다고 이걸 갖다가 말이죠. 아 여러분이세요. 예수 믿으시오. 아 할렐루야. 다 구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받은 구원 절대로 안 뺏깁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영혼들이. 다 망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여기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수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아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불의가 뭐예요? 죄 아니에요. 죄에서 떠날지어다. 죄를 품고 죄 습관을 그냥 행하고 있으면서 죄에 노예된 자꾸 하기 싫어도 자꾸 죄에 끌려다니는 품성을 그냥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인침받지 못합니다. 이마에 펴받지 못합니다. 여기 보세요. 인침이 있어 일러수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나가세요. 어떻게 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복음의 결론이에요. 복음은 주님의 십자 사랑을 정말 알면 우리가 그 똑같은 악을 행하며 살 수 없어요.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거듭나고 죄를 버리고 승리하는 경험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 우리가 인침 받는 일에 인을 치시는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네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았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마지막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해요? 결론이나 그 전에 사는 우리 생활에서 인침 받는 경험이 있어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6장 끝에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가 거듭 말씀을 거듭나고 거룩한 열매를 맺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나중에 오는 결론은 뭐라고? 영생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영생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보장되어 있는 것이지 영생의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의의 거룩한 열매예요. 의의 거룩한 열매가 없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된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인침받죠? 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아, 또 진리가 중요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있는 진리대로 우리가 변화되고 진리대로 우리가 거룩하고 씻어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잘못 믿어버리면 우리는 그렇게 변화될 수가 없어요. 마귀 함정에 빠져버려요. 잘못 알면 잘못된 길로 가버려요. 그래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똑바로 믿어야 돼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성령의 인침 받는 일과 진리를 말씀대로 똑바로 믿고 사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꼭 같이 가는 것이에요. 진리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뭡니까? 계속해서 이사야 43장에 말씀했고 또한 신약에도 말씀했고 여러 군데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다? 아주 간단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를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영광과 이름과 품성은 같은 것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찬송해. 어떻게? 예? 아,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 보고 아유 그 아이들이 얼굴이 아빠 꽃같이 닮았네요. 예? 닮았기 때문에 또 우리 손자를 보고 아유 할아버지 좀 닮았네요. 닮았다? 이 얘기예요.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한다?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서 남들이 볼 때 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파워로 그 복음의 파워로 복음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1절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파워라 다이너마이트다. 헬라어로 누나미스 다이너마이트죠.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터뜨려서 내버려요. 그게 복음이에요. 죄를 미워하게 만들고 악을 미워하게 만들고 내가 실수한 것을 정말 회개하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탄식하게 만들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의를 사모하고 주님처럼 닮길 원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애로 품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해 남들이 볼 때 아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변화시키신 파워의 증거가 여기 있구나.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신 걸 우리 알고 이해를 못했는데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속죄로 이 악인들이 죄인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구나. 와 하나님 참 놀랍다. 주님 이름을 찬송하자. 주님의 구속의 방법은 정말 옳고 의롭다. 주님의 심판은 옳다. 라고 찬송을 돌립니다. 왜? 주님의 그 보혈과 복음의 능력이 나를 하나님 같은 자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인치 성령 딱 인쳐 너는 내 거다. 내 구원의 열매를 받은 자다. 이룬 자다. 해서 임을 딱 지시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성품과 변화됨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생의 찬양입니다. 여기 모자가 있습니다. 모자인데 어디가 깁니까? 이 높이가 깁니까? 길이가 깁니까? 어디가 더 깁니까? 높이가 길죠. 뭐 너무 분명하죠. 보니까 뭐 이게 훨씬 더 길죠. 이거보다 그렇죠. 그런데 눈으로 보는 대로 믿지 마시고 한번 재봅시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뭐 남들에게 듣는다고 다 그렇게 믿지 마시고 성경 말씀으로 재봐야 돼요. 성경 말씀이 최고니까 그렇죠? 한번 재봅시다. 요거는 7.75인치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8인치입니다. 이 길이가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들을 성경으로 확인하십시오. 말씀들을 믿으십시오. 안 그러면 죽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뒤죽박죽 섞어서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사람의 뇌입니다. 여기 이마가 있습니다. 이 이마의 앞부분에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마 앞부분에 우리의 개성, 성품, 판단력, 이성, 의지 그런 것이 앞 이마에 있습니다. 왜 이마에 표한다고 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사고방식, 생각, 판단력, 이성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사물을 판단하고 살아요. 살면서 우리가 의지로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는 힘을 주신 것은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면 성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개나 고양이한테는요. 너 성품이 참 나쁘다? 그럴 수 없어요. 왜? 본능으로 사는 동물들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는지 아세요? 선택을 해서 주님께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없으면 사랑의 완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아 죄질 테스트가 전혀 없어. 그냥 태어난 본성대로 그냥 사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그 창조하실 때 아예 죄를 지을 수 없도록 딱 창조하시면 좋을 텐데 왜 죄를 짓도록 창조해가지고 범죄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고생하고 6, 7년 동안 세상이 타락하고 이게 뭐야 도대체 죽고 슬프고 왜 불행하고 그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너희 다른 것은 다 먹되 생명과까지 선악을 알게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게 한마디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선택해서 주의 말씀에 내가 그걸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안 먹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내 선택 때문에 뭐가 있어요? 내 성품에 성장이 있고 챌린지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내가 아니야 주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하는 나의 선택을 따라서 내가 살지 아니하면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은 성품이 없는 사람이에요. 본능만 있는 것이지. 그건 동물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계속 더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왜? 선택력, 자유, 의지를 주신 것이에요. 본능으로 사는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죠? 그래서 이 앞 이마에 어떻게 우리가 주께서 명령하실 때 이거 하지 마. 알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합리적이도 아니고 이건 아주 잔인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이시여 저기에 있는 저 이방신들도 그런 명령 안 하는데 어떻게 이 어린 이방신들은 몰렉신에게 별로 정이 안 든 어린 애기 죽이라고까지 말했는데 어떻게 이 다 큰 20살 된 내 아들, 내 독자를 어떻게 들여서 내가 처수와 칼을 찔러서 죽여가지고 번절 이건 하나님 말도 안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신 분이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신뢰했습니다. 여기에 목적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아들을 죽였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킬 능력이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던 주께서 말씀했으니 알겠습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모래산에 올라갔어요. 아들이 올라가면서 아버지 참 이상합니다. 아버지가 이런 실수한 적이 없는데 여기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어떻게 번제할 양이 없습니까? 이런 실수한 적이 없는데요. 그때 아버지가 그 올라오는 그 눈물 참 그 슬픔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참고서 이렇게 침을 좀 삼킨 다음에 그 표현이 히브리 성경에 있어요. 긴 침묵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다른 번역에 해석할 수가 없죠. 긴 침묵이 있어요. 그래서 침을 삼키면서 눈물을 삼키면서 아들아 야외 이래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올라가다 이삭이 또 물어서 또 침을 삼키고 좀 있다가 아들아 야외 이래 야외 이래 이 할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칼을 들려갈 때 쇼가 아니에요. 정말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보고 그 믿음과 헌신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아브라함 오케이 대단하다. 내가 내 가장 사랑하는 독자까지 나에게 바칠 정도로 나를 신뢰하고 순종하니 이제 드디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4장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 천사가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가지는데 이 복음은 세상 나라의 모든 백성과 예? 방언과 민족과 족속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복음을 얘기할 때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 이 영원한 복음을 할 때 뭐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Fear the Lord.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아까 보세요.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인침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인침받는 것이 무슨 경험인지 딱 신뢰를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가장 혹독하고 힘든 시험인 자기 최고 사랑하는 그 아들 세상에 없어도 괜찮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은데 아들 없으면 죽겠어 아버지가. 많이 늙은 할아버지가 나와 나들이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모래산에 올라가서 그 죽이는 그 주님의 명령이면 다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알았다. 이제 온 하늘이 네가 나를 이렇게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 이제부터 너는 만민들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이게 복음 얘기예요. 그게 뭐 어떻게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어떤 때 저는 어떤 때요. 이 밤하늘에 이 저 별들 보면 어떤 두려워요. 와.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 먼지 맡도 못한 세상에 오셔서 날 위해 돌아가셨다. 두려워요. 그 놀라운 그 크신 능력 때문에 또 그 사랑 때문에 저는 overwhelmed. 너무 기가 차서 저 두려워요. 그게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무서워 떠들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게 이마에 인치는 경험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정말 알면 우린 죄에서 해방돼요. 죄의 파워에서 해방돼요. 그 경험이 인침받는 경험이에요. 십자가를 표하는 경험이에요. 예?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피에 환란이 오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들은 마지막 환난과 짐승의 그 핍박이 올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의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유전이나 잘못된 것을 억압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신앙을 팔겠습니까? 성경적이 아닌 것을 억압할 때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교황권이 하는 일이에요. 교황권이 하는 일은 세계를 통합하는 일이에요. 종교 통합, 경제 통합, 나라들 통합. 이것은 성경에서 너무 분명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이 개신교회는 원래 프로테스탄트예요. 항거하는 자들이에요. 어디에? 예? 그러한 잘못된 교회 제도와 교황, 아니 교회의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우리 아버지시지. 그런 잘못된 제도의 항거에 그런 제도가 성경을 잘못 풀이하고 잘못 가르쳐서 이방의 이방신 가르침의 오류와 그 다음에 성경 가르침을 짬뽕시켜서 바벨론화해서 음행의 포도주로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데 항거하는 자들이 개신교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데 항거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인침받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앞으로 올 때 아닙니다. 난 성경대로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 순교자들이 말씀 하나를 위해서 그걸 붙잡고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초계처럼 버린 그런 경험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누가 설 것인가? 마귀는요 칼보다 사형보다 예? 약물로 죽이는 것보다 예? 사자 밥보다 더 무서운 그런 핍박과 그 다음에 공격 방법이 있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경제적인 공격이에요. 너 사고팔고 못해. 너 굶어주고 네 아들 우유값도 없어. 예? 추운 겨울에 나가서 살 집도 없고 어떻게 될 것이에요? 예? 이럴 때 그때도 하나님 신뢰하며 내가 풀무풀이 타고 있는데 신성 앞에 절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그런 믿음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마지막 짐승의 표의 환란이에요. 그때는 인침받고 있어야 돼요. 그런 자를 주님께서 보호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능력을 보내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테스트해서 시험하실 것이요. 인침이 있는지 없는지. 15장 1절부터 4절 같은 요한계시록.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없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 의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예요? 여기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에요. 짐승의 표 관란을 벗어난 자고 통과하고 승리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 자들이 보세요. 무슨 노래를 불러요? 14장에는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 15장에는 그 새 노래가 무엇인지 설명했어요. 보세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모세 노래는 언제 불렀어요? 미디암이 합창 대장돼서 언제 불렀어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주님께서 나가라 해서 그들이 끌고 참 기쁨으로 나왔는데 나가다 보니까 앞에는 바다야. 옆에 왼쪽 오른쪽엔 산맥이에요. 갈 길이 없어요. 뒤에 보니까 바로 군대가 죽이려고 막 달려와요. 사면 초과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금방 불평하고 부신하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 끌고 나왔습니까? 하고 돌을 치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때에 모세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소리치면서 지팡이로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가리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십계란 영화 있잖아요. 십계란 영화에 보면 쫙 갈라지죠. 제가 한 번은 저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옛날에 제가 가가지고 그거 만든 장면을 봤더니 야 시시해. 뭐 시냇물 흐르게 해놓고 이렇게 갈라지게 하는 걸 찍었대요. 근데 뭐 어쨌든 뭐 그래서 한 번에 쫙 갈라지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동풍을 보내사 밤새도록 바다를 물을 말리시냐 그랬어요. 한 번에 쫙 아니요 밤새도록 말렸더랬어요. 왜인 줄 아세요? 물은 갈랐지만 그 밑에가 갯벌이거든. 그걸로 말라야 마른 탕처럼 건너죠. 주님은요 한 번에 쫙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음으로 여호와의 기적을 구원을 보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쫙 갈라지는 그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때 죽으면 어떻게? 그때가 저 뒤에는 불기둥이 확 있어가지고 바로 군대가 올 수가 없었어요. 앞에는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갈 길이 없지만 깜깜한 밤에 그들은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시련의 밤이 와요. 깜깜한 밤이 와요. 그때 여러분들은 지금 이 평화로울 때 주님만 신뢰하며 사는 믿음의 생활을 경험하지 않는 자들은 그때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앞으로 오는 환란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평안 가운데 쉼 가운데 살 것이에요. 준비 안 된 자들은 난리랄 것이에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이 밤에 계속 바람을 윙윙하는 바람을 들었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다 갈라지고 그냥 마른 땅처럼 말랐습니다. 그들이 그걸 지나갈 때 오른쪽 왼쪽에 쌓여있는 산더미였던 물들을 보면서 그들이 지나가면서 남녀노소 불문고 그들이 가축을 끌고 지나가면서 그들이 하는 게 찬송을 불렀어요. 그것이 구원의 경험이에요. 이것이 모세의 경험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죽게 되는 일에 사면 초과되었을 때 그때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을 경험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것이 모세의 노래였어요. 그러면 어린 양의 노래는 뭘까요? 마지막 시대.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보시면 맨 마지막에 여섯째 인에 끝날 때 뭐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 능히 설 것인가 그랬어요. 어린 양의 심판.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어린 양이 오는 것을 설명했어요. 그럼 어린 양의 노래가 뭘까요? 마지막 주의 백성들이 말이죠. 악인들에게 인침받지 못한 자들이 성령이 떠나니까 다 악인들이 되어서 믿는 자들도 성품 변화 없이 죄를 버린 경험 없이 복음에 참된 경험이 없이 그들이 그저 예수만 믿는다고 예수 예수 하다가 그들이 은혜 시간이 끝나면
마귀가 완전히 사로잡을 때 그들이 의로운 자를 죽이려는 그런 악한 군대로 변할 것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변절자는 무서운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의인들을 죽이려고 달려올 때 어떤 일이? 어린 양이 너희가 내 백성들을 건드리나? 어린 양이 하늘을 가르면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때는 어린 양 예수께서 말이죠. 내가 구속한 자들을 건드리는가? 하고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재강림하시면서 영광으로 악인들을 죽인다 그랬어요. 그것이 대선일과 후서 1장이잖아요. 예? 당신의 영광이 구름을 타시고 내 백성을 구하면서 인침받은 내 의인들이 어디 있는가? 성도 이름을 호명하시면서 이 땅에 하늘에서 하늘을 가르시고 옛날에는 홍해를 가르시고 당신 백성을 구원했지만 이젠 하늘을 가르시고 세상 전 이 지구 표면에 흩어져 있는 인침받은 주의 의인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찬송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모세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의 기이하신 능력과 전능하신 구원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인침받은 자들. 예? 다시 읽읍시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약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기를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다른 보혜사다.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라. 그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날 성령의 역사는 권능, 병 고치는 거, 힘, 방언, 뭐 파워 이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진리를 깨달아요. 진리로 인도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고 성령을 뭐래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근데 성령하면 뭐 권능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에 의해서 인침받은 자들이 정말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죄 자체와 파워에서 구속받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사람들이 믿을만하니까 안전케 된 사람이니까 그에게 뭐 줘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파워를 주시는 것이 권능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권능을 전해도요, 그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 권능 좀 행하면, 아, 막 갑자기 자기 신이 되는 줄 알아요. 왕이 되고. 아니에요. 그래서요, 오늘날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제일 말썽이 많은 거예요. 잘못된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응? 그러므로, 이 성령으로 인침받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은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신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타고나신 죄의 육체의 파워를 이기시고 마귀의 모든 시험과 죄의 유혹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이것이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의 의롭게 되는 경험이에요. 거룩하게 되는 경험이에요.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버리세요. 듣지 마세요. 그러나 제 얘기가 성경적으로 맞아요? 믿으세요. 연구하세요. 그대로 사세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과 진리를 모르면서 어두워져 소경들이 되어 다 빠져 죽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자 이제 끝내면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얘기 가운데 이 얘기, 좋아하는 얘기가 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얘기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한번 책에서 읽으면서 참 제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거는 복음 얘기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하시는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이구나. 내가 그걸 이해했어요. 이런 프리츠 크라이슬러라고 미국의 유명한 그런 바이올리니스트겠죠. 이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스트라베리스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그런 손수 만든 이태리의 그 명장이 만든 그 바이올린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유명한 사람들도 다 가졌고 몇 개 없는데 세상에. 근데 한 번은 런던 근교에 살고 있는 어떤 할아버지가 그 스트라이어스 베리어스 그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주소를 알아가지고 편지했습니다. Sir, my name is Fritz Kreisler. 나는 이 바이올린 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것을 꼭 갖기 원합니다. 내가 그 좋은 그 바이올린 있으니까 혹시 안 쓰시면 저한테 파시겠습니까? You name the price. 얼마입니까?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편지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참 있다가 답장이 왔는데 This violin is not for sale. 안 팝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너무 실망해서 있는데 얼마 후에 이제 그 런던에 가서 이제 리사이트를 하는 기회가 생겼대요. 이 사람이 실제 얘기입니다. 실화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거기 왔어요.
가서 이제 리사를 다 음악회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다른 데로 파리로 가기 전에 조금 시간이 남았대요. 그래서 시간 이왕 남았는데 내가 가서 그 할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찾아가서 그 바이올린 내가 구경이나 좀 하자. 그러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문을 두드렸대요. 그랬더니 한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통통한 할아버지가. Sir, I'm sorry, but I'm the one who wrote you. 내가 그 바이올린에 대해서 내가 좀 물었지 않습니까? 내가 그 프리츠 크라이슬러입니다. 그랬더니 무뚝뚝하게 투명하게 I told you it's not for sale. 안 파는데. 아니, 내가 압니다. 이미 말씀하셨죠. 제가 그게 아니라 내가 이왕 왔으니까 나 한번 정말 그 긴귀한 바이올린 정말 값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그 바이올린 구경이나 한번 가게 해주십시오. 나 좀 그 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거 말했다. 오케이. 가모님.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이런 그 벽장 같은 데 문을 열더니 그 선반에 얹어 있는 이 바이올린 케이스를 꺼내드래요. 이렇게 내렸는데 꺼내다 보니까 그 위에 먼지가 뽀얗게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걸 꺼냈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먼지를 떨고 그러면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말 낡은 것 같은 윤이 안 나는 그 바이올린이 거기 있는데 이 프리츠 크라이슬러는 한눈에 저것이 얼마나 진귀한 것인가 금방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여주니까 너무 기뻐서 하는 얘기가 아, 내가 지금 봤으니까 한번 만져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한번 만지라고. 그래서 저걸 가지고 한번 꺼내보았습니다. 보니까 이 명장의 눈에 벌써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좋은 악기인지 금방 눈에 이제 그 가치를 알게 된 겁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Since I have touched it. 내가 이제 만졌으니까 한 번만 내가 플레이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Oh, you are asking too much. 그랬더니 한번 go 해. 하나만 좀 연주해라. 그리고 빨리 가라. 참 퉁명한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자기 어깨에 딱 얹어놓고 말이죠. 그걸 이제 뭘 합니까? 조율. 이렇게 띵띵띵띵띵 이렇게 조율할 때 조금 시끄러워요. 조율을 다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아름다운 그 멜로디를 쭉 타니까 정말 그 집에서 말이죠. 청소도 별로 안 하는 이 호라버지 할아버지 살고 있는 집에서 아름다운 멜로디가 생전 처음으로 흘러나가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아니 너 무슨 채널 듣고 있어? 라디오 어느 채널에 저런 아름다운 음악 있나? 지금 라디오에서 듣는 거 아닌데 그러면 당신이야? 아니야? 그러면 어디서 오는 거야? 저 할아버지 집에서 온다. 가보자.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대요. 몰려와서 어떤 사람들은 창문에서 들여다보고 어떤 사람은 방 안에 들어와서 칼패에서 앉으면서 그 아름다운 음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5명, 10명, 20명, 30명, 50명 사람들이 확 동네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그 음악을 듣기 시작했어요. 한 곡이 끝났습니다. 우레 같은 박수가 나오면서 Oh, please one more, encore. 두 번째 음악을 탔습니다. 우리는 이 시골에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훌륭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와서 우리한테 이런 아름다운 음악을 선물해 줍니까? 감사합니다. Please one more. 우리 일생 동안 갈 기회도 없으니까 한 번. 세 번째 곡, 또 한 번만 더. 네 번째, 다섯 번째 음악을 탄 다음에 그가 드디어 그것을 내려놓고 케이스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서 보호도 놓고서 문을 닫은 다음에 거기에 의자에 앉아있는 할아버지한테 가서 Well? It's yours. 당신 것이죠. 그거 돌려주니까 놀랬다고 합니다. 이분이. 왜? 이 할아버지의 이 눈에서 그렇게 퉁명스러운 할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고 있더래. 그래서 왜 그런지 왜 그러시죠?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목이 메인 소리를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It's yours. 당신 것이요. 아니 나한테 이거 판단 얘기입니까? 고맙습니다. You name the price. 얼마입니까? 내가 사겠습니다. 100만 불입니까? 200만 불입니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I told you this is not for sale. 이거 파는 거 아니라고 말하지 않소. It's yours. 당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할아버지 하는 얘기가 내가 당신이 음악을 내 바이올린 가지고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내가 보았을 때 내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있을 때 난 그것을 쓰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서 그것을 그 위에 선반에 올려놔서 먼지만 쌓도록 했는데 이 바이올린을 알고 있는 당신 주인 손에 들어가니까 이 죽은 바이올린이 아름다운 음악을 키기 시작하는 것을 보니까
주인은 내가 아니고 당신이요. 당신이요. 그렇게 말하더래. 그러면서 그래서 이 프리츠 크라이슬러 이 명장이 정말 이 바이런을 진짜 일불도 내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유명한 일화죠. 실제 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저는 목사 아니에요. 이 세상에 보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교훈이고 저는 모든 경험하는 것들이 제게는 말씀의 예화이기 때문에 전 그 말씀을 읽고 그 글을 읽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시여, 저는 이 바이올린 같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창조하실 때 주님의 손에서 제가 나왔을 때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존재였습니까?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계속 내 것은 내 거라고 내 마음도 내 거고 내 달란트도 내 거고 내 시간도 내 거고 모든 것은 내 거라고 고집하면서 내가 세상에 쓸데없는 먼지를 잔뜩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다시 받으시옵소서. 내가 주 앞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내 시간과 내 달란트가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다시 내게 연주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목사로 살지만은 내 영광과 내 자랑 위에 살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남들에게 인기 위에 살던 것을 회개합니다. 세상에서 많이 얻기 위해 살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고 주님 손에서 주님의 능력과 복음으로 다시 내 생에 연주해 주십시오. 내 생애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린 인침받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인침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인침받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아버지의 인친자냐고. 예수는 인친자라고 성경을 설명해요. 왜요? 아버지께서 인정하신 자예요. 그게 인침받은 자예요. 성령께서 충만하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받으신 똑같은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있는지 확인하라.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울사도 말씀한 것이에요. 여러분이시여, 이제 곧 어려움이 옵니다. 제가 전 경제학자도 아니고 저는 다른 그런 뭐 인간적인 그런 학문의 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저도 그런 것을 보고 연구했습니다. 남들이 연구하고 아는데요. 저는 몰라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세월이 옵니다.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옵니다. 그럴 때요, 예수 민당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멸망하고 망합니다. 왜? 잘못 믿었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대로 진리대로 믿고 거룩하게 된 자, 거룩한 열매를 받은 자, 성령이 충만한 자, 그래서 인침받은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왜? 당신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인침 표한 자니까 내 표, 내가 표한 자를 건드리지 마라 할 것입니다. 이것밖에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떤 수를 써도 앞으로 오는 경제적인 환란과 핍박과 앞으로 오는 모든 그런 어려운 칠장들을 견딜 길이 없습니다. 우린 인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번 이 짧은 기회 동안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간절한 그런 소원을 일으켜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교우들과 친척들과 가족들을 정말 이런 성령의 역사로 인도해 가는 그런 소원을 가지신 분들 되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참 우리는 보잘것이 없는 죄인들이고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과 몸을 다 가지고 나가서 번제단 위에 주께 바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달란트와 능력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 모든 것을 주 앞에 바칩니다. 우리 생각까지도 주 앞에 사로잡힌 바가 되어 주 앞에 드립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것으로 취하여 사용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해주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의 영광과 이름을 찬송하는 자로 만들고 꼴지어 주시옵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이제 곧 어려움과 환란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먹고 마시고 집 짓고 팔고 하는 이런 일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일에 너무 몰두하다가 심판이 오는 것을 모릅니다. 옛날 노아 시대에 꼭 그러했습니다. 아버지시여, 깨어나서 참 성령의 경험과 참된 거룩한 인침의 복음의 경험을 하는 자들에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은혜 보좌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